지난 여름 폭염의 여파로 채소류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 가격이 놀랄 정도로 올랐는데요. 3분 맥집기 오늘은 배추값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저희 맥집기에서 지난 여름 폭염 소식을 전하면서 이 채소 가격이 걱정된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지난달 배추 가격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3.6% 상승했습니다. 배추 소매 가격이 포기당 만 원을 넘었는데 통계에서도 50%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소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무가 41.6%, 상추가 31.5%, 풋고추가 27.1% 각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김장에 필요한 재료가 많다 보니 벌써부터 김장 김치가 금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크게 오른 배추 가격에 포장 김치 소비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는 대형 식품회사 포기 김치는 물건이 들어오는 즉시 팔려서 품절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재 배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품 생산 및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0월 중순 이후 배추 수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공행진하는 배추 가격은 물가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금사가 문제처럼 물가 안정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흐름을 보이면서 3년 6개월 만에 1%대를 기록했습니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채소류가 11.5% 오르면서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대로 진입하게 된 것은 석유류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기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농축산물, 특히 채소류 같은 것은 단기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농식품부는 특히 이달 말까지 나오는 준 고랭지 배추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가을 배추 6천 톤을 조기 출하해 이번 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산 신선 배추 약 1천 톤을 수입해 부족분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민간 수입 업체에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3천 톤 내외를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인데요. 앞서 수입 과일 등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있었지만 신선 배추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김장 시기를 예년보다 1, 2주 정도 늦추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가을 배추의 경우에는 사실 그 면적보다는 그 생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작황 관리에 조금 만전을 좀 기할 생각이고요. 요즘 화제의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보면 주방에서 셰프보다 높은 건 재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료가 없으면 유명 요리사도 식당도 없겠죠. 한식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 배추의 가격 상승이 자영업자와 민생경제의 위기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3분 맥집기였습니다.